두 번은 모양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자, I better go and close the window. 뭐죠 이게? 가가지고 창문 닫아야겠다. Yes, there is a blank in here. 여기에 뭐 빈칸이 있네. 자, 그럼 일단 거시는 뭐죠? 거시. 이거는 그 느낌이 그 뭐가 나오는 건데 액체가 나오는 거. 액체 혹은 감정이 분출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아닌 거지. 예. 그럼 B번에 드래프트는 뭐예요? 예, 원고나 초안이죠. 요거 아니네 그러면. 블로우는 뭐예요? 뭘 세게 쳤다. 거기는 뭐 바람이 좀 세게 쳤다. 여기 뭐팍 강타한 게 있다. 이상한데? 커런트. 전류, 최근, 이럴 때 가지고 있어. 이건 뭐지? 혹은, 추세, 이런 뜻도 있습니다. 트렌드. 다 아니죠, 이렇게 따지면. 그러니까 뭐냐, 여기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또 있다는 거예요. 여기 드래프트라는 게 원고나 초안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, 외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외풍. 야, 이거 어떻게 맞히냐. 이거 이제 틀리라고 낸 거지. 틀려 낸 겁니다. 답은 B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에서 뭔가 좀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단어 뜻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. 오케이. 이건 방법 없습니까? 아, 이건 그냥, 뭐지? 계속 그냥 접하셔야 될것 같아요. 말 그대로. 뭐, 미디를 보든 뭐라든 이런 거.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. 이걸 굳이 뭐 따져보자면 드래프트가 원고 초안이니까 어떻게 써요? 막 이렇게 휘갈겠 쓰니까 거기서 뭐 바람이 부나? 모르겠어 이거는. 오케이.